진짜 학교가기 싫었네. 애들이 또 못살겠다고 놀리겠지. 나 빨리 가야겠다. 어제 일진이다. 오 진순이 오늘도 오지게 못생겼네. 아니 왜 그래? 진순이? 아 진순이 오늘도 역시 못생겼어. 아 왜 그래? 놀리지 마. 오지게 못생겼네. 저 여자를 왜 때려? 진징어야 진징어. 아 뭔 그게 여자야. 내가 더 여자겠다. 진구미 진구미 놀리지 마. 와 무서워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 그래 얘들아 학교 가지. 자 오늘 수업 시작한다! 지켜라! 야야 어. 그거? 어. 그거? 야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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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! 체리 어디.. 아! 뭐야 누구야! 한번 누구야! 아! 아 선생님 누가 총 쏴요! 얘가 장난치지 마라! 아이씨 누구야 이제 너 차례 너 차례 자 나간다? 아! 야! 선생님 얘네가 쐈어요! 아 뭐래? 진순아 조용히 하라고! 아, 저희 그런 적 없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 많이 시끄러워 지금. 아, 집에 갈래. 아, 집에 갈래. 아, 이제 선생님. 쟤 어? 어? 야, 이쯤 왜 저래? 진지 빨았어. 아, 그래도 나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다. 오늘도 나는 방송을 해야지. 나의 죽긴 이 가슴으로 나는 오늘 또 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. 방송 켜야지. 아프리카 TV. 안녕하세요 오빠들! 오늘도 진스와 함께하는 캠방송 시작하겠습니다! 아! 도른용 오빠!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! 아! 김오띠! 아, 아! 오늘 방송 아! 춤춰드리겠습니다! 네 춤춰드릴게요!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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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감사합니다. 아키모티.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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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, 장난 아닌데? 야, 종이야, 샀어. 어, 어, 사, 어. 왔어? 어, 어 너, 너도 먹어라. 어, 야. 야, 왜? 야, 이거 볼래? 뭔데? 이거, 이거. 아니, 또 이렇게 뭐 있어, 또 이렇게, 왜 이 변태. 아, 봐봐, 봐봐, 야. 아, 아프리카 왜? TV에서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여비제이라니까? 얼굴은 모르겠는데 몸매 짱이야, 몸매. 야, 이거 얼굴 안 보니까 더 매력 있는데? 왜 몸매 죽여, 진짜, 와. 이 닉네임 뭐야? 어, 진스. 진스? 야, 근데 목소리 좀. 좀 머리에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아니냐? 소리? 응, 잘 들어봐. 소리 켜봐, 좀. 팝기선 반개 감사합니다. 아이, 김원띠. 야, 이거. 나도 잘 모르겠는데? 이 진, 진순이 아니야, 이거? 설마? 왜 진순이? 목소리 비슷하잖아. 좀 몸, 좀 몸도 좀 비슷하고. 아, 철가 오빠를 보고서 인정해 감사합니다. 아, 김원띠. 어, 야, 목소리가 완전 똑같아. 야, 들어. 야, 이거 내일 학교에서 물어볼까? 어? 이거 진짜 완전 똑같은데? 야, 이걸로 진순이, 진순이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, 우리? 오, 야, 소름이. 이거 진짜 소름이다, 진짜. 아, 오늘도 또 학교네. 또 선생님 혼나겠지, 어제 그냥 나가서. 아, 근데 케빈이가 괴롭히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아,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. 랑케 총 잘 쏴? 어, 어, 또 있다. 어? 어? 어이, 진순 안녕? 어, 안녕. 어, 진순아, 어, 먼저 어. 들어가. 어, 오늘은 안 괴롭히네. 어. 아이, 진짜 만개 깜짝인데. 어, 왜 저러지? 일단 교실 가야겠다. 깜짝인데? 깜짝도? 아, 선생님 언제 오지? 수업해야 돼. 아, 오늘 혼나겠지. 어떻게 그냥 가서 와. 진짜 어떡해. 물어보자. 진순아. 어? 너 이따가 쉬는 시간에 좀 따라와, 옥상으로. 어, 왜 그래? 나 돈 없어. 아, 점을 보고 따라와, 옥당으로. 아, 아, 나 여잔데 좀. 아, 나 여잔잖아. 아니야, 좀 여자답게 해주면 안 될까? 아, 그 다음 돈 아니야. 돈 아니고 그냥 안 오면 좀 많이 곤란할걸? 응, 맞아. 알았어, 좀 따... 옥상으로 가면 되지? 어, 어, 와. 알았어. 꼭 와야 된다. 아, 진짜 왜 그래, 나한테. 아, 진짜 왜 그러지? 어, 얘들아, 왔어. 왜 그래? 아, 어, 왔다 왔다 왔다. 어, 진순아? 어? 여기 핸드폰 좀 볼래? 그 핸드폰에 어? 나온 사진? 응, 너 아니야? 뭔 소리야, 이거 나 아니야. 목소리도 완전 똑같고 몸 체형 봐봐, 똑같잖아.
뭐하는 거 아니야? 나 아니야 정말. 왜 그래? 나 이런 거 몰라. 밤마다 뭐 하는데 그러면? 이거 공부하지.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무슨 소리야? 내가 이런 걸 왜 해? 나 이런 거 못해 쑥스러워서. 목소리도 똑같아. 맞아 백퍼야 백퍼. 아니라니까. 가 니 니 가면 한번 사가지고 이제 끼워봐야 되겠다 얘. 아니 아니라고. 아, 그럴까? 어. 아니 아니라니까 나 왜 그래? 백 이거 맞아 이거. 아니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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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! 아! 이게 지금 미쳤나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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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줘! 어? 맞네. 어, 맞는 것 같아. 맞네. 애들한테 말하지 마! 애들한테 말하지 마! 애들아, 제발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, 애들아! 알았어, 알았어! 어, 잘 됐을까요? 붕대 풀까요? 걱정 마십시오 진수씨. 붕대를 벗고 거울을 보시면 이렇게 잘된 수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 붕대 풀게요? 네 안심하고 풀어보십시오. 과연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? 정말 이쁘죠? 오 마이 갓! 그 정도인가요? 진수씨. 예. 여기 거울입니다. 어머나! 내가 이렇게 이뻤어! 이뻤다니! 정말 성공적입니다 진순씨! 축하드려요! 감사합니다! 20살 돼서 학교 졸업하고 환상의 수술인데 감사합니다! 진순씨는 제 2의 삶을 사는 거예요.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! 기뻐하니까 보기 좋군요. 삼육씨 저희 집에 오신 거 고마운데 먹을 게 없어서 죄송해요. 아 괜찮아요. 아 저희 사귄 지 벌써 100일이네요. 아 네. 이렇게 저 정말 해서... 이쁘죠? 네 당연하죠. 아 근데 저희 집에서 오늘 주무시고 갈 거죠? 네 당연하죠. 아, 네. 부끄러워라. 할 게 없을까요? 삼육씨? 아 잠시만요. 이거 보여드릴 거 있는데. 아 네. 이거 그 아프리카 네. 인기 BJ라고 있는데 네 그 진스 씨 아세요? 진스? 저 아프리카 TV 물어서 근데 그분은 이뻤어요? 아 완전 진짜 핵 못생겼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그래도 뭐 그분의 마음은 착하겠죠? 에이 원래 못생긴 사람이더예요. 저는 어때요? 아유 진스 씨도 아름답습니다. 아, 그 다섯 시. 아, 제 먹을 것 좀 갖고 올게요. 어우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죽여버리겠어. 날 욕해? 날 욕한다고? 그러면 죽여야지. 아, 오래 기다리셨죠? 어, 오셨어요. 그거 나야. 네네. 나라고. 날 욕했어? 죽어! 그러니까 날 욕해. 죽고 싶어. 이렇게 죽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. 날 놀렸던 종이나라. 종이나라를 죽여야겠어. 죽일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친구 소개로 받아서 안녕하세요. 혹시 이름이 미진 씨 맞으신가요? 네 맞아요 미진. 미진 씨구나. 미진 씨. 되게 들은 것보다도 더 아름다우시네요. 아 감사합니다. 그 종이나라 씨 검사 맞으시죠? 네. 아 이번에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. 저도 그냥 가까운 데서 일하고 있어요. 미진 씨도. 네. 근데 미진 씨 정말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네. 있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얼굴에 몸매. 근데 그.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결혼이요? 네. 아 지금 된다면 네. 미진 씨 저 사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? 아 그 저희 그냥 바로 결혼하죠. 저 정말입니까? 네, 저 종이나라 씨 마음에 들어요. 검사시잖아요. 미진 씨. 감사합니다. 종이 씨랑 오늘 뭐 할까? 종이 씨. 여보세요? 뭐야? 종이야. 어? 웬일이야 랑키야? 이제 너 큰일 났어. 저번엔 결혼했잖아.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아직도 예뻐 나 내 눈에. 걔 진숙이야.
진순이 학교에서 기억 안 나? 학교 진순이? 고등학교 때 우리가 맨날 괴롭혔던 그 못생긴 진순이? 걔야. 걔가 우리 아내라니 무슨 소리야? 우리 아내 미진이야. 알아버렸군. 우리 아내 미진이. 걔 진순이라니까? 뭔? 아니 보니까. 응. 종희 씨. 진순이. 여보세요? 잠깐 랄게 끊을게. 종희 씨 이 교복 기억나요? 기억나지. 종희 씨. 왜 그래 미진아? 저 누군지 알잖아요 이제. 잠깐만 진수가. 진수나. 그래 나 진숙이야. 근데 너 나 진짜 좋아하니? 난 너를 정말로 사랑해. 그래? 아직 난 널 내 아내로 알고 있다고. 근데 왜 사과를 안 해? 왜 괴롭힌 거야? 나는 미안해. 그럼 미안하면은 죽어야지. 미안해. 죽였다. 복수가 성공했어. 이제 돈을 챙기고 도망가자. 뭐니 사면 뭐니 이걸 다시 설명 수술할 거야. 사님 수술 잘 됐죠? 아니 진수 씨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왜 다시 못생기지? 성형 수술을. 아닙니다. 감사합니다. 하여튼. 진순 씨. 네. 그래도 나쁜 생각 갖지 마세요. 아 네. 수고하세요. 네 네.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바로 지롬이드야.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종이나라입니다. 삼직근이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플레이어 분들도 또 이제 한번 스토리를 짜서 스토리 상황을 준비해봤는데 이제 마지막 내용이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종이나라 저들 괴롭혔던 학생을 복수를 하고 그 학생께 돈을 챙겨서 다시 성형 수술을 한 겁니다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종인아님, 삼육구님 채널도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스토리 모든 상황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아, 뿅! 아, 뿅!